이제 우리가 치료하고 없어진 다음에 라이엇 중에 선 좀 나눌 수 있어요? 그래 그래. 우리가 라이엇에서 이걸 하자. LOL 구단 선수들 갖고만 이거 해도 몇 년 해. 오. 편집할 때 본부장님은 관여 안 한다니까 일단 풀어버리고. 야야. 그 얘기도 마찬가지. 야 본부장님 와. 내 진짜 이거는 살짝 삐쳐내줘. 양아. 제가 사실 예전 본부장님을 되게 좋아하긴 했어. 아 이렇게까지 가나? 아니 아까 되게 표정이 안 좋으셔. 아니 이거 되는 이런 얘기 되는 거 아니야? 그렇다면 공식 오피셜? 지금 본부장보다 전 부장이 낫다. 근데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런 얘기 괜찮은 거 아니야? 망가뜨릴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망가뜨렸어. 와 근데 나만 망가뜨려. 어? 되게 못됐어. 와 되게 진짜 되게 못됐어.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돈 많이 버는 애들이 옆에서 열이 받았어. 그리고 오프닝도 안 한 거야 지금. 아 오케이 좋아. 네. 좋아. 가봅시다. 오케이. 자 생년월일 1988년 11월 19일 33살. 11월 9일이요. 아니. 야 이거 19일이라고 됐어. 오, 오타. 와. 오타. 이거 봐 우리 매기려고. 깜짝 놀랐어. 아, 야 너무 가져. 너무 가져. 아니야. 이거 아, 나중에 제작진들은 자기네들 거 유리한 거 안 쓸 수도 있으니까 난 내가. 어, 세타 해볼래? 우리 보호용으로 우리 것도 찍어놓자. 아, 약간 대립구도로 찍는 건가? 빨리 찍어놔. 찍어놓을게. 네, 이거. 건들면 안 돼. 오케이. 학력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재적입니까? 예. 고졸했다가 두꺼운 표시 써놓은 거 봐. 중앙대학교 잘랐으니까 고졸이. 아 근데 이게 조회에서 안 나온 거 다 PD님 탓이잖아. 편집이 다야. 오늘 얘기한 거 다 나와요. 나는 별거 없는데? 형이 없다고? 나 뭐 있었어? 부모야? 나는 죽어 일단. 나는 죽을 거 같아. 형이 뭐, 다 죽어. 형. 안 된대. 다 죽을 확률이 높아.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. 2013년 10월 은퇴 후 해설로 전향합니다.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. 그냥 전화 연락. 뭐라 그랬어요? 뭐 전화해서? 저 그냥 해설하고 싶어요. 아, 그럼 누구한테? 싶어요. 누구한테? 아, 그때 당시에 계셨던 뭐, 예. 그 형은 나 잘 안 써. 얘기가 그렇게 돼. 아, 그래서 전화해서 하고 찾아가지고 잘하겠다. 어, 열심히 하겠다. 진짜? 근데 그냥 그거 갖고 썼을 리가 없는데? 그냥 써줬어요. 진짜? 네. 야 이게 원팬님이 지금 이게 있었네. 어, 그럼 나는 안 쓰는 거 보면 아니 그 처음에 유예 기간도 있잖아. 예를 들면 못하면 바로 잘리거든가. 네. 그래서 그때 돈을 적게 받았어요. 얼마? 얼마? 좀 많이 적었어요. 나는 첫 방 내주는 경우가 8만원이었거든. 아니 근데 시대가 다른 거 아니에요? 2004년. 2004년. 아 그러니까요. 그 10년 뒤네. 그때는 저 중딩 막 고딩 때. 근데 그때 막 짜장면 1,000원 할 때 아니에요? 아니야! 그때 아니야.